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교재에 수록된 CD를 설치를 하셨다면 파일 가서 클릭하시고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CD랩에 설치가 되어 있는 2,000, 컴활 1급 2,010 버전을 선택하시고요. 스프레드시트 안에 가시면 기출 따라하기 폴더가 있습니다. 기출 따라하기 폴더 안에 기출 따라하기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암호를 입력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암호는 교재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 9, 별, 51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다음은 어, 첫 번째 문제에서 기본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은 세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와 그 다음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기본 작업을 클릭하시고요. 먼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A1세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라고 A1세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기타 원본을 선택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원본 선택해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 어, 데이터 파일은 편의점.SS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가져오실 데이터를, 음, 테이블에서 하나하나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주문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첫 번째, 거래 구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번째 상품명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판매수량, 어, 판매수량이죠. 판매수량,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 포인트, 그 다음 주문 코드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거래구분, 상품명, 판매수량, 가격, 포인트, 주문 코드입니다. 혹시나 잘못 가져왔거나 하시면, 어, 왼쪽으로 보내시거나 또는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커리에 포함된 열을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이제 데이터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 수량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판매 수량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 수량은 0보다 크고 두 번째, 거래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거래 구분은 카드 이거나 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콜 카드 선택하시고요. 또는 이콜 현금 선택합니다. 거래 구분이 카드 이거나 또는 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 지정이 다 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첫째 기준을 거래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두 번째 기준은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어, 데이터 가족에서 표 형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A1세부터 시작해서 문제에서 카드 이거나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거래 구분에 카드, 현금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 조건에, 문제 제시한 순서대로 데이터가 가지고 왔는지, 판매 수량이 0보다 큰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이 작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15점입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하나하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기본 작업. 자료관리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가지 안한게 있네요. 다시 기본작업에서요. 가져오신 데이터를 어,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표, 도구, 디자인 탭에 도구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가 하나가 보이실 거고요. 어, 네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하셨고요. 이제 다시 자료 관리 시트를 클릭하시고,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을 지정하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다른 위치에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실 때 고급 필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P2부터 쭉 봤더니, 어, J36까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이 기어가 오토이고, 기어가 오토이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5만 이하이고, 조건이 여러 가지네요. 어, 조건의 범위가요. B38부터 J42 영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조건을 어, 작성하시면 돼요. 만약에 딱 조건이 두개 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두개 셀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면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 조건이 여러 개이면서 영역도 넓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다시 조건에 돌아가서요. 기어가 오토이고, 그럼 기어 오토를 2, 2부터 2, 3을 제가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요. B, 38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물론, 기어 오토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요 기어 오토라고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오토이고,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5만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이라는 숫자를 복사하는 것보다는, 어, 주행거리만 컨트롤 C, 어, 기어 옆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5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주행거리가 5만 이하이고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가격이라는 필드명도 컨트롤 C 컨트롤 V 주행거리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어, 800 이상 1000 이하니까 가격을 두번 붙여 놓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나 같다 800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1000 이라고 입력하시면 800 이상 1000 이하 라는 조건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조건을 했고요. 어, 행이나 또는, 이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 이란 조건이고요. 지역이 인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선택하고 인천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가격 옆에다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 모든 조건에 만족한 엔드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까지는 뭐뭐 이거고요. 지역에 와서는 음, 행 있나 라고 돼 있으니까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OR 조건, 여기까지는 엔드지만 인천에 대한 조건은 OR 조건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에 내가 데이터를 추출해 올 건데 추출해 올 데이터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라고 직접 작성을 하셨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 중에서요. 가져올 데이터는 등록번호, 그 다음 선택,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연식 선택, 기여 선택, 주행 거리 선택, 가격 선택, 지역 선택. 그래서 추출할 필드명을 선택해서 Ctrl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우리는 B45셀에다가 Ctrl V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J36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은 기어부터 인천까지 B38부터 F40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등록번호부터 지역까지 B45부터 G45까지 선택합니다. 목록범위 위쪽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범위 내가 작성한 조건입니다. 이제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해야만 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미리 추출하고자한 필드명 복사해 놓으셨던 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별도의 위치에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는 5점입니다. 조건만 잘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제 기본 작업 세 번째 문제의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하시면 되는데 간혹 어떤 사용자는요. 어, 맨 밑에서부터 선택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이러면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조건부 서식은 위치를 찾아가서 서식을 지정하기 때문에 기준 셀을 첫 번째 데이터로 잡습니다. B3을 기준으로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J 36까지 선택합니다. B3부터 J36까지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새 규칙을 선택한 이유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전체 행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새 서식 규칙에 오셔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수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오셔서 이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연식의 왼쪽 네 자리가 2,003 또는 2,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이퀄 등호가 필요하겠죠. 등호 입력하시고 2,003 또는 2,005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할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연식의 왼쪽의 네 자리, 왼쪽의 네 자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함수, left 함수를 이용합니다. left 입력하시고요. 가로 엽니다. 연식에 입력된 D3을 선택하면요. $D$3이라고 딸라 되어 있는데요. $D$3은 딸라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로지 D3셀 하나만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D열에 있지만 3, 4, 5, 6, 7, 8,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키보드 위쪽에 기능키, F4라는 키를 한번 누르면 D$3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D3으로 바뀝니다. 그 값에서 신표 4자리를 네 추출한 다음에 가로 닫고요. 그 값이 2003과 같습니까? 라고 어, 조건을 지정합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2003과 같습니까? 신표. 다시 한번 left 함수 입력하시고요. D3에 있는 데이터가 D3을 클릭하되 아까처럼 F4, F4 두번 누르셔서요. 신표 4자리를 네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200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5월에 대한 괄호 닫습니다. 2003 또는 2005라면 저희는 문제에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셔가지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실 거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빨간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03 또는 2005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요. 전체 행에 굵게 빨간색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 작업이었죠. 고급 필터 문제도 5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5점, 고급 필터 5점, 그 다음에 조건부서식 5점에서 기본 작업에 대한 배점은 25점이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에서는 5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입니다. 이거 30점이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가 어떤 건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실습을 하시면 좀 익혀지실 것 같고요. 간혹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 싶으면 뒤에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점에 매달려 있다가 나머지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어, 어려운 문제는 좀 나중에 작업을 하시고요. 내가 할수 있는 자신 있는 문제부터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에서요. 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표 2에다가 M7부터 N9 영역에다가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계산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어, 배열함수는 아닙니다. 에버레이지 IF 함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에버레이지 IF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M7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골 에버레이지 라고 av만 입력하시면 에버레이저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나오죠. 에버레지 if 조건이 하나일 때는 if고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if, s가 되겠죠. 에버레지 if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는 경영학과, 건축학과, 전자과 학과를 찾고자 합니다. 그럼 학과가 있는 d4부터 d43까지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경영가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오고자 합니다라고 경영가가 있는 L 7이죠. L7을 선택하고 심표 아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복사할 걸 생각한다면 그냥 심표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 지금 수식 하나만 작성해서 기말고사를 복사해야 되는데 경영학과를 복사하게 되면 이따가 L7이 아니라 M7로 바뀔 수 있죠? 학과는 어, L7, L8, L9입니다. L 열에 있구나. F4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만 고정, 다시 누르면 열만 고정. 심표. 이제는 중간고사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중간고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G4부터 G43까지 선택하고요. 선택한 데이터가요. 이따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고사 옆에가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로 바뀔 수 있도록 F4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 다시 한번 F4 눌러서 행만을 고정시키면 G열에서 옆으로 바뀌겠죠. 네, 그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음, 중간고사, 경영학과에 대한 평균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전자학과까지 구해지고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기말고사까지 조건에, 학과에 해당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서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M7세를 클릭하시고요. 이콜 다음에 다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자리수를 올리마라고 했습니다. 라운드 업이라고 문제에서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r o u 까지만 입력해도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이 나오죠. 라운드 업을 선택하고 키보드 탭, ESC 아래 아래 보시면 탭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탭키를 선택하시고 한 번만 누르시고요. 맨 끝에 가서 쉼표, 우리는 자릿수를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 작업 실습을 해 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표 3에다가요, 출석수를 가지고 출석수별로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 출석을 이용해서 어, 데이터는 출석을 이용해서 빈도수를 구하는 거죠. 텍스트와 프리퀀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텍스트 함수는 조금 이따 사용하도록 을 하겠고요. 빈도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라서요. 결과를 구해서 표시할 영역을 한꺼번에 먼저 선택을 합니다. M15부터 M20까지 선택하시고요. 이퀄, FR까지 쓰면 프리퀀시 함수가 표시가 될 거고요. 도수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분합니다. 구합니다. 란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가 보이시면 선택하고 탭키 누르시면 되고요. 데이터 어레이.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출석을 가지고 어, 빈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4부터2 43까지 선택하고 심표. 그다음 어, 이제 구간을 구하셔야 되는데 바로 왼쪽에 L 15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거꾸로 L 20부터 L 15까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그냥 엔터 누르시면 안 되고요. 표 형태로 우리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으로 완성하시면 한꺼번에 값이 구해져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문제에서요. 현재 구한 숫자 뒤에다가요. 명자를 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명자를 추가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equal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text 함수 입력하시고요. 값은 조금 전에 프리퀀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심표하시고요. 포맷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s 이라는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자를 입력합니다. 숫자 대신하는 기호 s 을 넣었고요.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한 가로 닫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 9에 적고요. 그 뒤에 명자까지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학과별 음, 성명, 학과, 중간고사를 이용해서 학과별 중간고사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학생의 이름을 표 4에다가 표시하래요. 이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학과가 경영학과에 중간고사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를 함수는 index, match, max, if 함수 모두 사용하시면 되고요. 배열 수식으로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이제 m26셀 선택하시고요. 아까 f r e q e n c 함수는 배열 함수라서 범위를 한꺼번에 지정해서 작업을 했고요. 배열 수식으로 작성할 때는 그냥 계산 그래서 결과를 표시할 하나의 셀만 선택하시고 작업한 다음에 세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26셀 선택하신 다음 먼저 equal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져올 데이터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이름을 가져올 겁니다. 인덱스라는 함수 선택하고 택키그 다음 실제 가져올 이름은 어디에 있냐 C열에 있습니다. C4부터 C43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어, 이름이고 성명이고요, 이름이죠. 그다음 행의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행의 위치 값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합니다. 매치 함수 입력하시고요. 매치 값 함수 안에는 찾을 값이 들어갑니다. 찾을 값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최대값? 학과와 중간고사에 일치한 최대값을 어,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맥스 함수까지만 사용하면 그냥 바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있는데요 문제에서 또 if 함수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맥스 다음에다가 if 이 조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조건은요 학과가 학과가 D4부터 D43 영역의 데이터가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하셔야 될것 같고요 학과가 바로 왼쪽에 있는 L26셀과 L26셀이 선택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가고 L26셀 선택하시면 돼요. 학과가 경영학과라면, 신표, 저희는 중간고사에 대한 점수를 가져올 겁니다. 중간고사의 점수를 가져와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의 점수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 풀을 여기까지 가로 닫고 맥스에 대한 가로까지 닫습니다 경영학과에 해당한 점수를 중간고사에서 가져왔어요. 그 값을 누가 맥스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한 거죠. 그러면 학과별로의 최대값을 구해줬습니다. 심표. 이제 어, 매치 함수의 누거밸류값은 구해놨어요. 이제 누거 원래라는 이 거는 어, 어디서 그걸 찾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을 어디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동일한 어, 조건에 영역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if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조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넣으시냐? 가로 열고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은 학과가 있는, 경영학과가 있는 D4부터 D43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창조 그 값이 경영과와 같습니까? L26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어, 곱하기라는 연산자는 음, end 역할을 합니다. 중간고사의 점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중간고사 점수를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하십니다. 결과 고 나서, 나서, 신표. 매치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0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세요.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아니,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경영학과의 중간고사의 가장 높은 점수가 유니수입니다. 라고 구해주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 문제까지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사용자가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사용자 정의함수를 어, 사용하시는 방법은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Alt F12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십니다. 이제 문제에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public function fn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입력합니다. 저희는 fn 총점이라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총출석과 과제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받겠습니다. if, 만약에요, 음, 어, if 함수가 필요하진 않네요. 그냥 임수만, 아, 필요하네요. 기말고사 하나라도 0점이면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if 함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이 부, 출석이, 문제에서 출석이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에 하나라도 0점이면 총점을 0으로 한대요. 어, 출석이 하나라도 0이면 0과 같습니까? 또는 중간고사가 0과 같습니까? 또는 기말고사가 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OR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세개 중에 하나라도 0점이 있다면 then 저희는 FN 총점에다가 결과에다 0이라고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 l s e 는 함수 S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총점에다가는 저희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1 0을 쓰시면 돼요. 출석 점수 도하기 가제 점수 도하기 중간고사 도, 곱하기 0.3, 0.3 도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3 이라고 입력하고요.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e n 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정의함수를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타이핑하시면 되세요.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또는 파일에 가셔서, 어, 엑셀 닫기 하시면 될, 엑셀로 돌아가기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커서를 i4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입력 줄 앞에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범주 선택에서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요,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I4부터 I43까지 복사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통해서 총점 구해졌죠. 어, 출석이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0점이 있으면 0점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도하되 중간고사 0.3, 기말고사 0.3 곱한 값을 도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산 작업 마지막에 있는 등급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아래쪽에 표 5에서요. 음, 학기별 1학기, 2학기, 3학기, 6학기까지 학기별 총점에 따른, 음, 점수의 총점에 따른 등급을, 오른쪽에 총점이 여기 있군요. 0부터 20까지 총점에 따른 등급을 우리는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그럼 이 총점은 뭐냐? 1학기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 학점에 곱해가지고 더해서 총점을 구합니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더하겠다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입니다. 커서를 i49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 썸 프로덕트 가로 여시고요. 1학기에 점수가 있는 D49부터 H49까지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학점이 있는 D48부터 H48까지 선택하고요. 학점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1학기의 총점은 13점, 아래까지 복사하면 6학기가 20점이네요. 각각의 점수, 총점을 가지고 오른쪽 표 6에서 찾습니다. 13은 15보다 작으니까 C, 3은 5보다 작으니까 F, 7은 10보다 작으니까 D라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표가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표에서 찾아옵니다. 첫 번째 열에서 내 점수의 총점을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커서를 i49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안 나와 있어도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vlookup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lookup_value 찾을 값은 조금 전에 sumproduct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놨습니다. 신표. 참조할 표는 오른쪽 표 6에 가서 찾습니다. l49부터 m53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표6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 3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첫 번째 열에서 총점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넣을 거면 0을 넣지만 우리는 근사 값을 구하기 때문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총점을 가지고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기출 따라하기 문제의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어, 시험장에 가셔서는 꼭 문제를 순서대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건 먼저 하시면 됩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시고 기본 어 고급 필터 조금은 서식 하시고 계산 작업 오시는데 계산 작업에서 잘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고요 어려우시면 뒤에 작업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갖고 마무리 작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출 따라기 문제의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분석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어,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B3세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3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거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어, 편의점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주문 내역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첫 번째 주문 일자 더블 클릭, 거래 구분 더블 클릭, 그 다음 가격 더블 클릭, 그 다음 포인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주문 일자, 거래 구분, 가격 포인트를 가져오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조건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저희는 표 형태가 아닌 피벗 탭을 보고서 형태로 B3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피벗 탭을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피벗 탭을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셔 가지고 어,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문제 봤더니 주문일자가요. 주문일자가 행에 있습니다. 주문일자를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음, 가격,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 가격 비율이 값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또 하나, 어, 거, 우리 주문 일자가 행 네이블에 있는데 카드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거래 구분도 행에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 구분에 어, 행 네이블로 들어가시면 이제 카드 현금까지 거래 구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레이아웃까지 배치를 하셨는데요. 주문 일자 필드는 그룹을 1단위로 어, 1단위로 11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 우리 행 네이블에서 날짜가 있는 주문 일자에서, 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이 선택된 걸 해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제가 되고요. 이를 선택합니다. 날짜 수에다가 1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10일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격, 가격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피버 탭을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피버 탭을 도구라고 있고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산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고요.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에다가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에 오셔서요. 가격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가격 비율을 이름이고요. 수식은 가격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 열 합계 비율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한번 누르시고요. 어, 확인 누르시고 닫습니다. 그 다음 합계 가격 비율에서 네,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가 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가 표시 형식에 가셔서 현재 어, 계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합계 비율 한번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7.03부터 시작해서 어,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어,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어, 순서대로 작업을 하셨는지, 혹시 빠진 내용은 없는지, 작업하고 나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내용과 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벗테이블 문제는 분석작업의 10점 문제였고요. 부분점수가 없으니까 작업하실 때 하나하나 체크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라는 시트 클릭하시고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계산하는 작업이 두 번째 분석작업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음,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를 G5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정수 형식으로 판매 가격 곱하기 0.2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INT 그 다음 가격에다가 판매 가격 곱하기 0.25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C5 셀의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합니다. G17 셀까지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라고 있고요.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 첫 번째,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K4부터, 아니, J4부터 k 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J4부터 k 5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다음, 어, 직사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음, 입력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요 가로 가운데, 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한 번씩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기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에서는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와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문제에서는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다섯 가지 항목에 수식을 아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서식당 2점씩에서 1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평균 온도를 선택하시고요. 평균 온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십니다. 그다음 꺾은선형의 네 번째 있는 표시 기능 꺾은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꺾은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아, 보조축 표시하지 않네요. 꺾은선형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가지고요. 오른쪽에다가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은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범례는 서식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배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에 가셔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하셔고 아래쪽에다가 범례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면 데이터 지면 빨간색 붉은색 계열이죠. 지면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어, 계열 겹치기에 가셔가고 우리는 90%를 설정합니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로 값축에 선택하시고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설정하라고 있습니다 세로 값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에 가셔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6, 최대값을 5, 그 다음 주단위는 선택하시고 1로 설정합니다.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네 번째 서식 작업까지 하셨고요.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신 다음에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트 5개 서식 작업을 어, 하셔서 음, 10점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작업한 후에 문제 제시된 차트와 그다음에 여러분이 작업한 그림과 비교해 보셔서요. 혹시 틀린 부분,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그래서, 어,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세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우선 잠깐, 어, 5점 감점하신다 생각하시고 다른 거못 하신 작업 먼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시면 이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중고차 입력 화면이 폼에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요. 음,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중고차 입력 버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내가 중고차를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는 중고차 입력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한 다음에 중고차 입력하면 화면에 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폼 초기화 작업입니다. 어, 폼이 초기화되면 음, 폼이 딱 띄웠을 때요 모델에요 이 모델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K4부터 K8 영역의 데이터가 어, 연결돼서 표시하고요. 또 하나 등록일에는 오늘 현재 날짜의 연도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폼을 닫으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요. 현재 작업하는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 중고차 입력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 프로젝트에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작업하는 유저 폼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CMB 모델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할 데이터는 K4부터 K8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 TEXT 등록일에는 어, 현재 날짜 연도가 표시라고 하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열함수 입력하시고 오늘 날짜 데이터함수 입력합니다. 그럼 또 여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중고차 입력 클릭하시면 모델명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 실습하시는 등록일에 연도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현재 어,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연도 선택하시고 연식 등록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B3을 기준으로 했을 때 B3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 B4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돼요.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 그다음 바로 위에 표 1이 입력되어 있는데, 어, 연결되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바로 2행과 3행의 데이터가 A열에 있든, B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 2행과 3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면, 연결된 행의 개수로 컴퓨터는 카운트를 합니다. B3세를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2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저희는 현재 4에다,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행이 하나하고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줄 바꿈이 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입력할 어, 하나의 행을 도해서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B4셀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 내가 어, 모델을 선택하면요, 선택한 신 차량 가격을 오른쪽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겁니다. 네, 어, 모델에서 백홈카를 선택하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문제에서 이용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목록에서 하나를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따라서 결과 값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두 번째 선택하면 1, 세 번째 선택하면 2. 그래서 첫 번째가 0인데, 백홈카는 4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행에 가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따가 플러스 4를 하시면 됩니다. 아, 아직은 좀 어려운가요? 하나부터 작업을 할게요. 우선 폼에서 모델을 선택하면 입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B열이니까 A, B 두 번째 열에다가 연식은 세 번째, 신차량 가격은 조금 있다 하고요. 감가 차량도 조금 있다 하고요. 등록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이고요. 등록일을 일곱 번째 열입니다. A, B, C, D가 순서가 1, 2, 3, 4, 5, 6, 7로 열의 번호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현재 폼에서 내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어, 입력할 행의 변,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를 입력 행을 대신할 행의 변수로 I라는 걸 대신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레인지 저희는 어,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연결된 리전 행의, 개, 행의 개, 개수를 행, 로스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3행과 2행이라서 2개라고 했고요. 연결되지 않은 위쪽의 1행과 줄바꿈말 행을 더해서 플러스 2가 됩니다. 셀즈,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조금 전에 구해놓은 행의 위치에다가 두 번째 열에, B열에다가는 cmb 모델 콤보 상대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다음 셀즈 세 번째에다가는 어, 사용자가 입력한 txt t x t 연식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좀 생략을 조금 있다 하고요. 여섯 번째에다가는 여섯 번째에다가는 T E X T 등록인, 일곱 번째에다가는 T E X T 등록일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조금 있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고요. 중고차 입력에 모델명 연식 2007년식 그다음 등록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면 모델 연식 등록인 등록일 입력되고요. 이제 신차량 가격과 감가차량 가격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신차량 가격은 오른쪽에 찾아올 겁니다. 내가 백공가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에서 영예값이 구해지고, 영예값을 기준을 가지고 모델에 백공가가 있는 네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는 플러스 4를 하면 될것 같고요. 열의 위치는 ABCD 순서로 가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업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우리 네번째 D열에다가는요. 셀즈 cnb 모델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 값에다가 플러스 사한 위치가 행의 위치고요. 열은 열두번째 위치 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빼꼼가에 연식이 2008년식의 등록일를 이름을 대충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한번 누르시면 이제 가격이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가 차량 가격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신차량 가격은 우리 찾아다가 표시했고요. 감가 차량은, 음, 다시 비주얼 매직에 가셔서요.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다섯 번째. 감가 차량은 신차량 가격. 조금 전에 구해놨던 셀즈 아이컴마 4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곱하기 0.8을 합니다. 그 다음에 꺽쇠 위에다가 어, 꺽쇠 등록일 등록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셀즈 아이마에 있습니다. 네, 아이마에가 밑에 있어서 직접 입력을 할까요? 음, T X T 등록일의 값을 가져다가 빼기 어, 연식을 빼래요. T X T TEXT -E 연식에 있는 값을 빼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밑에 줄 봤더니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그럼 if 만약에요, if TEXT -E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럼 공백이라고 하면, 하면 되고요, 또는 않았거나 또는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TEXT에 있는 등록일이 text 연식보다 작다면 네. 뭐라고 하라고 되있냐면 어,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있습니다 셀즈 l 이 s i, 5에다가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셀즈 l 이 s i, 5에 아까 계산한 식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if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중고차 입력에 가셔서 매콤과 연식 2009년 등록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시면 맞게 되는지 어, 강가차라 구해졌고요. 만약에 똑같이 하는 데 연식이 2018년식입니다. 라고 입력함 버튼 누르면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가 감각 차량에 입력되죠. 또 하나 문제가 또 오류가 나죠.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여기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입력 오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어, 프로시저 문제 세 문항 어, 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